번째, 이 선악과에 대한 이 물음을 가지고 사랑은 선택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묻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물어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이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풀어야 될 질문은 왜 만드셨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운 질문들,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그가 이제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궁금하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의 첫 번째 이 시리즈 제목을 어려운 질문, 명쾌한 해답,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명쾌한 해답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서, 목사님 이거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절충안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제목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로, 아, 그러면 어려운 질문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 솔직한 해답으로 해보자, 뭐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사실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기도 할 거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수도 있어요. 요 말씀도 제가 원고를 준비해 놓고 우리 평신도 묵상팀에게 말씀을 주고 피드백을 이렇게 받았어요. 아, 이 말씀을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가?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질문, 필요한 해답.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 줬는데, 새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때때로 그 질문들이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요, 자, 제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은 굉장히 신비한 영역 가운데 있어요. 만일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면 이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신앙, 믿음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했던 우리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은, 우리들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믿음이 자라나고 보니까, 아, 그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 절대로 해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뭐 당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한번 봅시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수, 진보, 중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진보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다 이렇게 들이밀어도 보수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보수 측에서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어도 진보적인 사람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뭘 얘기해요? 아니,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요?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와 이 정통적인 교리와 굉장히 중요하게 부딪히는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이 어려움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구세진인 뭐 정도령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미륵 이런 게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통일교회 문선명, 또 영생교회 뭐 교주 조희성, 또 천부교회 박태선,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교리를 바꿔놓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인터넷 가서 쳐보면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한 스물 몇 분 계시는 거. 예? 그래서 그 이 선악과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정통 교리를 부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걸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식들에게 자유의지라는 미명하에 자식들을 영원히 죽게끔 방치해 놓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어떤 부모가 겨우 기어다니는 어린 자식을 방에 혼자 놔두고 나가면서 이 어린 아이가 맛있게 먹고 놀 수 있는 과일과 과자를 많이 놔두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과일과 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놀아라. 다만 여기 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주의를 주면서 알려주고 어머니는 나갔지만 혼자 남은 아이는 그걸 먹고 죽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건 쥐약이었던 거죠. 결국 이 어린아이는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 그래, 정말 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선악과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인간론과 우리들에게 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론과 죄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 가족 3명만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누가 가장 먼저 선악과에 손을 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남편은 성격상 호기심도 적고 배만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 선악과는 절대 따먹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따먹으려고 하면 아니, 다른 맛있는 게 널려 있는데 왜 그걸 먹어? 그거 말고 딴 거 먹어? 라고 했을 것이다. 또 작년 말에 몸을 만든다고 독하게 운동했던 우리 아들, 선악과의 영양가를 분석해서 단백질 함량이 적다거나 먹은 후 근 손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먹었을 거다. 문제는 난데, 워낙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나는 뱀이 나를 꼬시기 전에 내가 먼저 뱀에게 가서 물어봤을 것이다. 야, 뱀, 너 선악과 먹어봤어? 먹을만해? 한 입만 먹어도 눈이 확 밝아지냐? 아니면 반 개쯤 먹어야 되냐?
샐러드 해먹어도 효과가 있을까? 말려먹는 건 어때? 라며 이것저것 간을 보면서 물어보고 결국엔 따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면서 왜 쓸데없이 저런 걸 만드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나름 논리적인 척하며 하나님께 박박 대들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선악과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 적어본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뱀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안 떠먹었을 것이다. 뱀을 잡아먹었지. 네. 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저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만약 목사님께서 아담이나 하와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답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겠을까? 저는 선악과를 안 떠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선악과는 어쩌면 큰 유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선악과는 늘 유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또 이제 들어가야 선악과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물음은 전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 우리들이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 교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는 이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여주거나 아니면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죽음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선악과와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동일한 방법,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유로 이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어요? 라고 따진다면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자유를 주셨어요? 라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두 아이가 형제가 밖에서 집 밖에서 마당에서 노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구덩이가 진흙구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거기 물구덩이에서 놀지 마. 근데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물구덩이에서 놀면서 막 진흙탕 속에서 더러워졌어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아이한테 말합니다. 이놈들 엄마가 거기서 놀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왜 비를 내려서 진흙탕을 만드셨을까요? 이거 안 만드셨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안 놀았을 텐데. 근데 이게 어린아이의 말이 마치 우리의 말과 동일한 거죠.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따먹게 했느냐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선악과에 대하여 우리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것을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선악과는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우리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선악과는 이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freely,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해도 우리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 사이의 분명한 차이, 경계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사단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왜곡하죠. 어떻게 왜곡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되 요것만 먹지 마라고 말을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가 우리들에게 축복이었는데 사단은 자유보다 그 맛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갑자기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게 된 거죠. 자유를 상실하게 됐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자유를 상실하게 됐다. 자, 여러분들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이제 남자분들 가운데 예전에 담배들 좀 피셨죠? 화면 안 비출게요. 담배들 좀 피셨어요? 뭐 여자분들 중에도 있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담배를 피는 게 자유로운가요? 안 피는 게 자유로운가요? 네, 그냥 제가 알아서 대답할게요. 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는 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담배를 딱 피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반쪽이 나죠.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순간 우리는 담배를 피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려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아직 피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자유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하죠.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의 무서움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이전까지는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옳은 일이었으니까, 순종하는 일이었으니까.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와서 이게 선악과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행하는 것 중에 우리들이 선을 행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 속에는 죄성이 있는가? 죄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성이 어떤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영성훈련을 할 때 이게 첫 시간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20여 년 전
우리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하이라이트 코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압록강 철교에 가서 저 북한 쪽을 바라보고 북한 쪽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때 20여 년 전에 굉장히 그런 익사이팅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록강이 철교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걷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돈을 내야 돼요. 중국 공안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압록강 철교 딱 중간에 가면 이쪽은 중국 땅, 이쪽은 북한 땅인데 북한 땅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철교 색깔이 중간에 딱 다릅니다. 북한 쪽하고 중국 쪽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돈을 조금 더 내면 북한 쪽까지 넘어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돈을 안 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북한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철교 위에 올라가면 북한 군인들이 빨래하고 목욕하고 이러는 게 다 보여요. 정말 가까워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철교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중간에 가니까 딱 색깔이 달라요. 저쪽은 북한, 이쪽은 중국. 근데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절대로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중간에 가 있다가 북한 쪽 그 다른 색깔 철교를 딱 밟고 왔어요. 뭐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저에게 그 발을 밟고 싶은 욕구가 생겼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에 들어온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꾸 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낯 안에 우리들이 있으면 죄의 성향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성에 자꾸 약해지고 넘어집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찬양 집회를 하면서 저에게 참 놀라운 그런 영적 경험이죠. 오랜만에. 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했었는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제 느낌에 찬양하는 가운데 아, 그냥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구나. 아, 이게 주의 임재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탁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와! 오,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낯에 우리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향들이 생기는데 죄의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었던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타락할 줄 모르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자,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풀어보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실수하셨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진짜 실수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향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던 죄에 빠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신방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이분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조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암은 이게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분도 유방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놀란 오빠가 또 검사를 받았는데 임파선암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그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암을 일찍 발견하게 하시고 오빠의 암도 일찍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은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손을 대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야. 선악과의 사건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무지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다른 믿음의 눈을 보고 이 선악과를 보게 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애가 이렇게 칼이 필요한데 그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칼을 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칼을 쥔 아이가 불안할까요? 칼을 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혹시 선생님들 계신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쉽게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애들을 때리고 애들을 윽박지르고 명령하면 선생, 그런 선생질이 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선생님이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떼어달라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래, 네가 가서 잘 성공하고 좋은 아들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잘못될 확률이 많은 저 아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안타까움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 저는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런 거죠, 로봇 칩을 딱 만들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야, 그래서 삐리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삐리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 앞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요. 죄를 짓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악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악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성경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게 됐어요.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고 이 노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라. 그러면 노예는 주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노예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자유하게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그때 그 선택받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명백한 자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로부터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선악과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선악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것은 안 돼라는 그 선악과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선악과 가운데서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